기술을 최소화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방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은행 국산 지정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개방 이후 1990년 9월 한국은행이 성립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기 따라서 여기에 통치받게 되었습니다. 1953년까지 미국은 한국은행 본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본점을 이전했던 한국은행에서는 전쟁 기간에 1990년 8월달에 중소형행으로 사용되어 있는 전쟁 시간
좀 뒤에는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고 있네. 돌아가면서. 제 작은 곳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3090 일공구 그때 생각나네. 아, 이게 사진에서 봤던 거구나. 전해진. 폐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고 버려졌다는 점에서 죽음을 깨달을 수 있다. 금고미술관입니다. 아, 이 색감 좋다. 아, 이 그림도 그림 같은데.
새김이셨네. 손형호 작가님. 정신이 부산만을 품고 있는 따뜻한 정치의 도자기와 피부대표 느낌 그대로 다음하는 것. 뭐가 스케치니? 숨겨져 있지만 가보지 않은 사적 이야기. 김채은이. 예전에 저 성상마당 부산에서도 전시했던 것 기억합니다. 무슨 멀게 느끼지? 조정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곳곳의 구조 문 속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 매달려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기획정신. 문지영 작가 아니야?
바퀴.
아빠도 오세요. 나가는 거 여기 안 해? 아니야.